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뭐좀 이해가 됩니까? 예. 오늘은 자산 부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산 이제 기억하시죠? 그죠? 현, 예주, 외상권, 기타. 좀 기억하세요. 현해주 외상권 아셨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제가 뭐 앞으로 뭐 여러 수십 번갈 겁니다. 현해주 외상권 여기서 50% 아셨죠? 시험 출제 범위가. 그럼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했죠, 그죠? 기억나죠? 두 번째 예금에서 뭐였습니까? 은행 계정 조정표, 그죠? 은행 계정 조정표. 주식에서는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 구하는 거, 그죠? 예. 그다음 외상에서는 대손해계, 하고 할인. 네, 이랬죠, 그죠? 외상까지. 그 여기까지가 금융자산 그랬습니다, 그죠? 아, 자산 중에서도 무슨 자산? 금융자산이라 한다.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현금 받을 권리.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비금융자산이라 합니다. 이름을. 아, 이런 말이 나오면 아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구분한다. 알았죠?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부입니다. 상품. 상품이 뭐죠? 한마디로 뭐죠? 예, 판매용. 팔기 위한 걸 우리가 상품이라 합니다. 이거는 판매용이다. 판매용. 그럼 상품에서는 뭐가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뭐냐? 자, 상품을 우리가 사고, 사왔다가 팔잖아, 그죠? 자,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사와서 팔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원가 해결합니다. 만들었을 때 원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 사와서 파는, 여기서 이제 사와서 파는 거. 알겠죠? 매입해서 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계는 크게 무슨 회계? 예.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죠?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로 구분한다, 그죠? 이건 이제 뭐 원가회계다, 관리회계다, 원가관리회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여기에서 시험에 80%, 여기에서 20%. 아시죠? 예. 그래서 전체 40문제 중에서 80%니까 32문제 나오겠죠, 그죠? 여기는 8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예. 요 부분, 뭐 지금 요거 보고 있잖아, 그죠? 재무회계. 이 재무회계 80% 중에서 50%, 80%에 50% 하면 40%가 아니고 전체의 50%. 알겠죠? 그이 중에서 50%, 이 중에 50%와 30%. 요 50%가 이거라 이겁니다. 자산. 아시겠죠? 그러니, 즉 말해서 이 전체 100% 중에서 요게 50%입니다. 시험에. 아시겠죠? 근데 너무 그럼 간단한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교재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가, 약 580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교재 전체가 580조. 그거 보면은 뭐, 부록 빼버리고,
한 580 넘어네, 그죠? 그럼 여기에 바이마 얼마죠? 290이잖아. 그렇죠? 그럼 290쪽 한번 볼까, 가볼까요? 290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290페이지. 예. 그 뭐죠? 뭐가 보이죠? 사채잖아. 부채잖아, 부채. 그죠? 그, 어디 갔냐 하면은, 이게 281조까지가 이겁니다. 반 나오잖아요. 281조까지가. 그죠? 281페이지까지가 이거,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그럼, 상품은 판매용이 상품인데, 그럼 상품은, 자, 생각해 보세요. 사와서 팔다 보면은 우리 기업에서 뭐가 제일 예? 필요한 게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그렇죠. 얼마 이익 받냐고 궁금하잖아. 그죠? 이익. 요거는 이익이 얼마 생겼느냐? 팔고 얼마 이익 받느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연말에 뭐 하죠? 그렇죠. 재고 파악해 봐야 되잖아. 기말 재고. 요거 두 개입니다. 실무에서도 저거 두 개고, 우리 시험에도 저 두 개가 나옵니다. 먼저 요거 한번 볼까요? 이, 자, 보세요. 내가, 우리 기업은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말에 끝납니다. 물건 사왔습니다. 100원에 사와서, 1년 동안 매출액 총액이 150원에 팔았다. 그럼 이때 이익이 얼마죠? 50원이잖아. 그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아서 이익이 50원 맞죠? 그죠? 이걸 우리가 매입을 원가, 매입 원가를 하기도 하고 매출 원가, 요 매출에 대한 원가 같은 말이죠. 매출 원가를 하기도 합니다. 예. 자, 잘 보세요. 이때 만약에 기말에 여기 기말에 요 기말 요 기말 기말 안 되겠습니다. 적어드릴까? 기말에 재고가 알겠죠? 기말에 재고가 20원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익이 얼마가 될까요?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다 파는 거 아니죠, 그죠? 150원에, 100원에 사왔는데 재고가 20원이 있으니까 얼마가 판매된 거죠? 80원 나갔잖아. 80원짜리가 얼마예요? 150원에. 얼마 이익 생겼죠? 70원이죠. 그죠? 예.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 기초 재고 있었다, 그죠? 2월 상품, 작년도 거, 요게 넘어가면 기초 되겠죠? 내년을 넘어가면. 자, 이런 경우에 이게 얼마 될까요? 응? 자, 보세요. 기초에 30원 있었고, 100원 사왔잖아. 130원이죠. 그죠? 130원인데 재고가 20원 있다는 거는 얼마씩 판매됐죠? 110원이 판매됐잖아. 얼마에? 150원에. 이익 얼마? 40원이죠. 그죠? 바로 이 관계입니다. 요래 알아보는 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거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요걸 가르고 요거 얼마고 묻기도 하고 또 요거 얼마고 묻기도 하고 요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바로 요 관계. 요게 바로 이익 구하는 원리다. 자, 여기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입했다가 물건 사왔는데 불량품이라서 돌려보내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 하죠? 환출이랍니다. 환출. 반대로 팔았던 물건이 들어오기도 하겠죠. 그죠? 그럼 뭐라고? 환입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럼 환입이나 환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해야 되죠. 그죠? 또 애누리, 뭐 할인 당연히 빼줘야죠. 그죠? 그래서 환입이나 환출이나
애누리나 할인 나왔다 하면 여기서 모두 뭐 한다? 빼면 돼요.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차감. 그게 더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입문과정입니다. 그죠? 입문과정이면 요 정도 하고 본론에 들어가면 뭐이다 그랬습니까? 환입, 환출, 애누리, 할인, 그거 뺀다 하는 거면 더 아시면 돼요. 요게 이익관계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이런 모양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잠깐 구경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보세요. 교재, 예. 172쪽 기본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172쪽입니다. 4번 문제. 찾았습니까? 자, 문제 볼게요. 다음 결산 자료에 의한 기말 재고율 구하면 얼마고 요거 묻잖아. 그죠? 그럼 자, 기초 재고는 여기 12,000원이다. 매입은 2만 500원이 있는데 매입 할인 200원 받았죠? 그럼 여기 얼마? 2만 300원 되겠네. 그죠? 할인을 빼야 되니까. 그럼 매출액이 얼마죠? 3만 원 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구하라 그랬는데 이걸 모르잖아. 근데 이거 힌트가 있습니다. 저 문제 보세요. 과거 3년간의 평균 매출 이익률은 30%이다 그랬습니다. 매출 이익률이 30%라는 거는 요 금액의 30%가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요 매출액의 30% 이익이다. 그럼 이거 얼마? 요게 30%면 얼마? 9,000원이죠.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와닿다 하면 구하겠죠. 그죠? 요거 더하고 요거 뺀 거, 요거 빼야 되잖아. 자, 제가 한번 해볼게 보세요. 3만원에서, 그죠? 여기에서 요거, 요거 갈로 해볼게요. 요렇게. 요래 한 게 9,000원 나와 있죠? 요 금액에서 요거 다 빼야 되잖아요. 요거, 그죠? 그러면 요거는 기초 12,000원에다가 요거는 더하죠. 요거는 빼야죠. X. 계산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요 갈로를 모두 모른다 보면은 3만에서 요거 빼면 얼마죠? 21,000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게 지금 33,300원이니까 21,000원 빼버리니까 여기 얼마? 9,300원 나오겠네. 예. 맞네. 아, 11,300원이네. 정답. 예. 11,300원이다. 맞네. 그죠? 산수입니다. 산수. 그런데, 이래 풀면은 여러분들도 옛날로 돌아가셔야 되잖아. 옛날 초등학교 때. 그죠? 예. 풀던 식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래 안 풉니다. 우리는 이제. 예?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쉽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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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아 이어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안 풀고, 요걸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우리 본문에 들어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면 요, 이제 요걸 모양을 요래 T로 만들어버립니다.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게 항상 같아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같다. 차변과 대변할 게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기초는 여기 적용해야 되고, 그죠? 매입 적용해야 되고, 매출 적용해야 되잖아, 그죠? 이거 지금 모르고 이익은 9,000원이니까 이거 못 구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해드릴 겁니다. 지금 오늘은 뭡니까? 입문과정이니까 원리만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면 되죠, 그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야 합격 같으니까 더하고 이거 빼면 되죠. 그죠? 요래 할 겁니다, 앞으로. 아, 이거 구하는 거구나.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익 구, 아, 요게 이제 이익 구하는 거 방법이다. 예, 됐고. 두 번째, 기말 재고. 이 기말 구하는 거, 기말. 우리가 기말 구하는 거는 우리가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라면은 실지조사죠, 그죠? 연말 되면 연말 실사한다 그러죠?
실지 조사하기도 하고 장부상을 보고 장부에 계속 기록한다. 그래서 계속 기록법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둘 다 합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죠. 세사도 하고 예, 이런 방법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런 경우다. 기말고안이 그죠.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10개 어떤 사람 10개를 사왔습니다. 단가 10원짜리다 그죠. 예, 100원이죠. 그 다음에 5일 날 또 10개를 사왔습니다. 20개를 사왔는데, 예. 조금 막 숫자가 다르다, 뭐, 열어 합시다. 막, 신경 쓰지 마세요. 뭐, 10원짜리 갑자기 25원 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제가 그냥 편하게 했습니다. 이건 같은 물건,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자, 이랬는데, 만약에 10일 날 팔았다, 그죠? 이날 매출. 매출을 했는데 몇 개를 팔았느냐? 5개를 팔았다. 이익 얼마고 묻습니다. 5개. 그럼, 요래 사왔다가 이 5개를 팔았는데, 이걸 팔았으면은, 이걸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5원에 팔았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5개를 20원에 팔았다. 이걸 팔은 걸로 보면은 10원 이익 봤죠. 이걸 팔은 걸로 보면 5원 손해 봤잖아. 그럼 어느 걸로 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물론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계별법이라 하는데 자,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계열법은 하는 업종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아주 이제 고가품, 뭐 피아노, 뭐 에어컨, 전자제품 있죠. 그죠. 그런 거 하루에 뭐 몇 대 안 나가죠.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은 계속 연속적으로 판매가 계속 이어지는 거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요 방법을 정해놔야 됩니다. 요걸 먼저 판매된 걸로 기장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선입, 선출법이라 이랍니다. 요걸 나중도란 걸 먼저 판매된 걸로 기장한 걸 갖다가 우리는 후입, 선출법이라 이랍니다. 요걸 안 하고 두 개를 평균해 버립니다. 평균법이라 이랍니다. 평균법인데 요걸 우리가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법에서는 요거는 하지 마세요 이랍니다. 왜? 물가 흐름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후입은 하지 마세요. 그래 지금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시험에 안 됩니다. 이거는 법에서 허용 안 하니까. 그럼 요거 이따 크게 두 가지다 그죠? 선입하고 평균법인데 이거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이동하고 총이라 그랬는데 간단히 말씀드려 보세요. 10원, 20원, 30원 있다. 그죠? 요걸 평균하는데 요래 평균하면 얼마죠? 15원이죠. 그죠? 또 요래 평균하면 얼마죠? 요거 평균하면 얼마? 22.5죠. 요렇게 두 개씩 이동하면서 평균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동 평균법이라 이랍니다. 단가가 다를 때마다 요래 평균 내고 또 요래 평균 내는 방법, 이동 평균법이고, 총 평균법은 이래 하는 게 아니고, 한 기간 동안, 보통 한 달입니다. 보통 뭐, 한 문제가 주어지면은, 한 다섯 개, 네 개 주어집니다. 요런 건수가. 요걸 몽땅 해버리죠. 요렇게. 요렇게. 얼마? 20원. 여기 무슨 법? 총 평균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동이나 총평균법은 3개 이상의 단가가 다를 때 달리는 거죠. 2개일 때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15원. 그렇죠? 3개 이상의 단가가 다를 경우에는 그 방법의 차이가 나는데, 예, 아무튼 요게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동과 총. 예. 그럼 만약에 이때
두 개니까 이거는 평균법 해볼게요. 평균법 한다면은 이러면 되겠죠, 그죠? 자, 평균법이라면은 요거 요렇게 30개, 그죠? 이거 600원, 단가 얼마? 20원. 그럼 26, 28하면 본전했네? 되죠, 그죠? 요렇게 단가를 정하는 건 무슨 법? 평균법. 그럼 이제 이걸 갖다 그럼 이제 내가 유리한 방법을 할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선택은 자유다. 처음 선택. 선택은 어느 걸 선택해도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회사 문 닫을 때까지. 알겠죠?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해야 됩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주어지겠죠. 왜냐하면은 어느 한 방법만 주어지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기업도 있고 불리한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주어집니다. 선택은 자유다. 한번 선택하면 계속해라. 그 방법으로. 아시겠죠? 선택은 너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라. 기업마다 하면서 계속해라 이겁니다. 그래도 계속하되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변경할 수 있죠. 이걸 하다가 이렇게, 이걸 하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뭘 하느냐? 회계 변경이라 하는 겁니다. 저 뒤에 가만 나옵니다. 회계 변경. 알겠죠? 뭐가 있으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변경할 수 있다. 요거 아시겠죠, 그죠? 이게 바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하는 거.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상품에서. 그럼 상품에서는 요 이익 구하는 거 요거 하나, 그죠? 또 하나 뭐죠? 그렇죠. 기말 재고에 구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문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요 관련돼서 우리 문제도 하나,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89쪽. 9쪽에 18번 문제. 한번 보세요. 회사는 상품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여 기말상품 평가액이 맞는 거 찾아봐라 그랬네, 그죠? 선입 선출법의 기말 재고 얼마고? 기초에는 1000개입니다. 개당 300원이죠. 또 사왔네, 그죠? 1200개 사왔습니다. 얼마에 사왔죠? 700에 사왔네, 그죠? 그래 사왔는데 판매 요 하나 이제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판매가 연속됐잖아요, 그죠? 두번 판매할 때는 그냥 묶어버리세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그 단가는 무시해버리고 몇개 팔았다? 1500개 팔았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1500개 팔았다. 그럼 1500개 팔았으니까 요거 1000개 먼저 팔고 여기서 500개 선입이니까 1000개, 500개 보면 이거 몇개 남죠? 700개 남았네, 그죠? 얼마짜리가? 700원짜리 남았다. 그거 또 사왔네. 몇개 사왔습니까? 500개 사왔다, 그죠? 얼마짜리? 380원짜리. 이거 돈 얼마고 무섭니다. 77이 49, 49만 원. 53은 쉬고 하니까 19만 원. 다음 얼마? 68만 원. 요거 정답. 그죠? 답은 68만 원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문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상품에서 가장 핵심되는 거 요거. 이익 구하는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 요거.
알겠죠? 요거 선입신조법하고 요 평기법입니다. 하나만 더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말에, 요 기말입니다. 기말에. 장부를 보니까 돈이 100원인데, 장부상의 잔액이.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90원이 있더라. 90원. 지금 팔기 위해서 시중가를 알아보니까 85원이더라.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예, 장부상에는 100원인데, 실제로는 90원이고, 시가를 보니까 85원이더라,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거는 물론 이제 항상 기말 결산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기말 하잖아요, 기말. 예, 결산때다, 그죠? 결산때 정리해줘야 되잖아, 그죠? 이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장부와 실지의 차이 있죠, 그죠? 10원 부족하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상품 감모 손실이라 이래 부릅니다. 상품 감모 손실 그랬습니다. 감소 마모됐다 이런 뜻입니다. 감소 또는 마모. 그럼 요 차이 생겼잖아, 그죠? 5원만큼. 이거는 뭐라 하고? 예, 가치가 내려갔잖아요. 평가 손실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요거 하나도 기억하시고. 장부와 실지의 차이는 무슨 손실? 감모 손실. 실지와 시가의 차이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이라 한다. 아시겠죠? 예. 그럼 요 관계를 한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보세요. 예, 자, 이러세요.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그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되면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장부는 100개다. 실지는 90개. 한 개당 사올 때 원가는 100원 줬다. 지금 시가는 80원이다. 요래 딱 주어지죠. 요렇게 주어지고 나서 감모 손실과 평가 얼마냐 물어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먼저 감모 손실 볼게요. 이걸 이제 할 때는 이해하시면 돼요. 장부가 100개고 실지가 90개니까 몇 개 부족하죠? 10개 부족하잖아. 10개, 그죠? 그렇죠? 10개 부족한데 한 개 얼마짜리죠? 100원짜리잖아. 그죠? 그럼 얼마? 감모 손실 얼마? 1,000원. 그죠? 1,000원 되고. 또 보세요.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지금 현재 100원짜리가 80원 됐잖아. 20원 내렸죠. 20원 내렸는데, 20원 내렸습니다. 그죠? 20원 하락했으니까 평가손실 맞죠? 그죠? 20원인데,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죠? 90개잖아. 살 때는 100개인데, 지금 90개잖아. 90개. 그래서 298, 요 얼마, 요걸 무슨 손실? 평가 손실이라 이랍니다. 1800 이렇게. 자, 다시. 장부와 실제는 무슨 손실? 감모 손실. 원가와 시가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이렇게. 그럼 우리 상품의 핵심은 또 끝나버리죠. 상품 부분은. 예. 아시겠죠, 그죠? 상품의 포인트는 이거다. 예. 그럼 우리가 지금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오늘 지금 상품에 대한 걸 또 봤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입문 과정만 정확히 아시면 여러분들은 벌써 과락은 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과락. 기본적으로 50점은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 입문 과정. 알겠죠? 입문 과정 해야 한 12강 딱 뭐 해야 한 한 달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요 입문 과정만 정확하게 알면은 50점 따고 들어간다 보셔도 돼요. 빼대는 알았으니까. 그럼 잠깐 쉬어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부분 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부분. 아셨죠? 예.